유튜브 친구들 안녕. 저는 BJ 에이먼입니다. 제가 어떻게 BJ가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의 인생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1986년 6월 19일 생이고요. 올해 35이 되었습니다. 저는 15살 때 처음에 이제 중학교 때 H.O.T. 잭스키스만 보던 어린아이가 갑자기 친구네 집에 가서 CD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CD에는 이상한 아저씨들이 머리를 쭉쭉 뻗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것은 무엇이냐, 너무 신기하다 하고 이 CD를 한번 틀어보지 않을래? 그 한번 틀어봤더니 그곳에서 바로 엑스제팬의 러스트 인 에일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좀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저는 락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때 락에 빠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노래를 해야겠다고 이제부터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노래방 갈 일이 없으니까 나는 노래를 내가 잘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노래방을 이제 처음 같이 친구들이랑 노래방을 갔는데 노래를 잘한다 해. 그래갖고 근데 나는 누구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지. 그래서 노래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노래를 하고 싶어서 예고를 진학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예고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었어요. 집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괜시리 두들겨 맞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 그냥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예전에 그 클릭비 민혁이 형이라고 다치던 형네 집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같이 막 음악도 많이 듣고 밴드 생활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기타를 좀 친다 싶은 다른 예고 다니던 친구들이랑 이제 밴드를 결성을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제 20살에 일본을 잠깐 가게 됐는데 좋은 분을 만나게 돼서 일본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될 뻔 했었어요. 근데 한국에 그냥 다시 오게 됐어요. 일본에서 활동을 안 하고 친구가 이제 밴드를 하고 싶다 나랑 그 친구 말을 듣고 한국에 다시 나오게 돼요. 이제 그 친구랑 이제 밴드를 하다가 얼마 가지 못했어요. 성격상 맞지도 않았고 회사도 좀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 그러면 여기서 그만둬야 되지 싶어서 그 밴드를 또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연습실에 또 있던 형이 저를 좀 마음에 들어 해서 21살 때 이모티콘이라는 인디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나름 잘 나가는 밴드였어요. 그 밴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인기가 많았어. 가자마자 좀 너무 큰 공연장에서 막 공연을 하게 된 거야.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너무 못했지.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막 공연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대신에 뭐냐 실력이 이제 쭉쭉 늘어가지고 그 밴드를 이제 계속 하게 돼. 그 당시에 윤도현 밴드 그 매니저분이랑 어떻게 친해져서 저희가 이제 윤도현 밴드 오프닝을 다 서게 됐어요. 그래서 YB 그 분들 때문에 또 공연도 굉장히 좋은 공연도 많이 했고 그러다가 또 이 밴드가 해체가 됩니다. 저희가 잘못한 건 아니고 다른 멤버들의 불화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23살쯤에 이제 다이아몬드 더스트라는 밴드의 콜을 받아서 가게 되죠. 그래서 앨범을 하나 내고 3년 가까이 했을 거야. 3년 가까이 그 밴드를 활동을 하다가 그 밴드가 또 해체가 돼요. 그러면서 현타가 오는 거야. 누구 한 명이 나가든가 이게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게 이렇게 와해가 되든가 이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또 현타가 오잖아. 언제 멤버 구해가지고 또 언제 밴드를 다시 만드냐, 언제 또 곡은 다시 쓰냐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 이제 더 이상 밴드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26살쯤 이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갑자기 또 이제 연극 한 편을 하게 돼. 대학로에서 밴드 연극인데 청춘 밴드라는 이제 연극을 하게 되고 그걸 이제 1년 동안 하면서 거의 반년 정도 준비하고 공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막상 또 연기를 해보니까 아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거야 이것은. 난 노래하던 사람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시 아 나는 역시 노래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쯤에 킥스타트라는 밴드에 오퍼가 들어와. 같이 해보지 않을래?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다시 뭔가 밴드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들어가게 됐지. 이게 또 아니나 다를까 이게 음악이 또 맞질 않는 거야. 내 옷이 아닌 것 같은 음악인 거지. 한 2년 정도 하다가 이
이번엔 제가 나오게 돼요. 이제 진짜 이제 밴드 생활이 끝난 거지. 밴드를 하고 싶지가 않다. 진짜 이제 모든 음악 생활이 이제 끝난 거야. 나한테는 이제 밴드도 안 할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게 없네. 뭐 먹고 살지? 그러다가 이제 미래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막 생긴 거야. 노래는 너무 하고 싶고. 이럴 때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 노래나 만들자 하고 에이먼이란 이름을 그때 지은 거야. 이제 솔로를 내기 시작한 거야. 1년에 그래 싱글이라도 하나씩 내자. 생존신고라도 하자. 나를 좋아했던 사람들한테 이제 앨범을 내다 보니까 또 현타가 오는 거야. 이 앨범을 내면 뭐해? 활동도 안 하고 돈이 안 되잖아. 돈이 돈만 들어가고 이 노래를 해갖고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에 심심해갖고 이제 작업실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라이브를 틀어서 가만히 이러고 멍 때리고 있었어. 근데 사람이 한두 명씩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뭐 하냐고 사람들이. 노래나 한곡 해줘요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스피커로 그냥 이렇게 틀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노래나 하다가 야 이럴 바에는 인터넷 방송이란 거를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거기서 딱 든 거지. 카카오TV를 먼저 시작했어. 카카오TV는 뭔가 좀 청정지역일 것 같아서 카카오TV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니다 다를까 사람이 너무 없더라 카카오TV에 그때 당시에. 거기서 좀 하다가 바로 이제 아프리카에 넘어오게 됐어. 군대는 이제 29살에 이제 밴드 하면서 갔다 왔고 31살에 제대. 그래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게 된 거지. 처음에 인터넷 방송을 할 때는 솔직히 너무 조금 알려지기가 싫었어. 내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 근데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어. 오히려 지금 더 잘 돼서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좋아해 주는 게 더 있어. 아무튼 이렇게 음악 생활을 다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로 이렇게 해서 저는 BJ를 하고 있고 음악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음악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이쪽에서도 활동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코멘트로 달아주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